안성에 있는 찜질방으로 향하던 차량은 톨게이트를 거쳐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. 그때 앞 유리로 무언가 날아듭니다. 운전자는 날아든 물체에 맞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매일 눈물을 흘리시. 사고 후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충격은 여전합니다. 목소리 많이 사라졌군요. 사고 가면 전화 드렸어요. 날씨 좋은데 부모님들 이용 못 써요. 걱정되다고 주말에 그런다고 2층에 한번 놀러 간다. 그런데 그런 날 사고 났어요. 네. 아유, 너무 놀라셨겠네요. 사고 당시 차량 앞 유리로 날아든 물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? 손바닥 넓이에 길이는 이 테이블 길이 정도 되겠습니다. 이게 가슴에 직접 꽂혀있는 채로 운반을 했어요. 장례식장에 가면서 그걸 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스프링이라는 걸 부자리에서 알 수 있었죠. 길이 40cm, 무게 2.5kg의 판스프링. 철판을 여러 겹 겹쳐 만든 판스프링은 화물의 무게를 견디는 동시에 도로의 충격을 줄여주는 부품입니다. 여기 나간 사람이 점검을 안 하면 여기 금이가 있잖아요. 노출에 의해가지고 틈이 벌어지면 그 순간에 빠져나와버린다. 그런데 바퀴 주위에 있어야 할 판스프링이 짐칸 옆에 걸려있는 차도 있습니다. 화물차 기사들만 아는 또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. 네. 저런 판스프인데 이걸 잘랐어. 이게 다 만든 건데 여기다 꽂아. 이게 벌어지지 말라고 이거를 다 이렇게 가물을 씻었을 때 이게 벌어지잖아 이게. 네. 벌어지지 말라고. 살짝 들어봐도 힘없이 뽑힙니다. 주행 중 떨어질 위험은 없는 걸까요? 떨어질 수가 있겠지. 100km 달리는 50km 달리는데 이게 바닥에 쳤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. 바로 뽑히지. 도로 위 흉기로 변해버린 판스프링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반대편에서 달리던 버스가 밟은 판스프링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피해자의 차량 앞유리로 날아든 사고. 떨어뜨린 사람은 찾을 수 없고 밟은 사람은 난 몰랐다. 죄가 없다. 도로공사는 우리는 다 치웠다. 그렇기 때문에 책임 없다. 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건 어디다가 거기가 또 무료도로도 아니고 엄연히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도로인데 그럼 이런 일이 또 누군가한테도 또 생길 수밖에 없는.